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번에 반갑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최고였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길게 한번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특집으로 한번 우리가 좋습니다.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언제 할지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제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너무 잘 정해주셔서 네. 지금 티저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네. 이제 진짜 뮤직비디오 한번 찍으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우, 뮤직비디오. 네, 오늘 이제 시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1.42% 하락, 심천 1.9% 하락, 홍콩 역시 1.49% 하락했고요. 미국도 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42 하락, S&P 500이 0.97 하락, 나스닥이 2.2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너무 빠졌습니다, 어제. 네, 변동성이 네. 좀 커졌죠. 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너무 건강했어. 많이 건강했죠. 많이 건강했어. 지나쳤죠. 네, 네, 아주 어제 너무 건강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뭐 변동성이 워낙 좀 커져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코인도 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뭐 국채 가격 역시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시장 요약 먼저 말씀드리면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입니다. 네. 그 누구죠? 장범준 씨. 예, 맞습니다. 네. 벚꽃 연금으로도 유명한 장범준이 부른 노래, 노래인데요. 가사. 그 네. 멜로가 체질 OST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패러디를 하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상승 종목의 향을 느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샴푸 향이 상승 종목이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각계 전투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종목 장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흔들리고 있지만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우상향하는 종목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네. 눈에.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뒤에 네. 조금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가져오긴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희 역시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네. 한번 예, 좀 키워드를 던져드리고 어떨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네. 이제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네, 일단은 금리차 역전이 5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는데요. 네. 먼저 금리 한번 살펴보면 2년물이 2.5%, 5년물이 2.7%, 10년물이 2.6%로 10년물, 5년물이 역전된 상태인데 네. 이 10년물을 더 짧은 단기 채권들이 역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상승을 같이 하고 있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이는 경제에 좀 레버리지로 풀렸던 돈들이 네.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조금 우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2년물, 10년물이다, 뭐 3개월, 10년물이다, 뭐 5년, 30년이다, 뭐 이렇게 많이 기준을 삼잖아요. 보통 제일 많이 삼는 게 2년하고 10년인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맞을 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채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주식의 배당 수익률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네. 금리 인상을 계속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저희에게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지표가 네. 예,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네. 언급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지금 말한 채권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채권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일 이슈가 있었죠. 유가 역시도 비축유를 각국에서 많이 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도 좀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조금 상승 기조를 보일 수도 있긴 할 텐데 네. 어제는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유가의 가격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도 좀 많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있기 전 이 기간이 과거 패턴으로는 네.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했으니까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네.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조정 큰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을 네.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약 한 10%도 안 남아 있는 상태다.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또 좋은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뭐 얘기라고 희소성으로 네. 따지게 되면 네네.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기술적 베이스 중에 하나는 또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암호를 금방 풀 수도 있다라는 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 둘이 현실화가 되는 기술의 속도가 언제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 일단은 코앞에 있는 거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2024년 5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드리면 유가의 가격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의 금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시면 좀 더 힌트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켜보시되 2024년 5월에 반감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2024년 5월 네. 네. 그리고 가장 짧은 걸로는 주가의 변동성 역시도 상당히 컸는데 네.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네, 실적이 네네. 좋고 안 좋고를 좀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 2022년 4월인데 2024년 5월까지의 그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과거 패턴이 있었다.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네, 4년마다 반감기가 있었는데 네. 그 반감기가 있기 전에는 이제 오히려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감기를 전후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그 앞으로 저희가 시장의 어떤 키를 좀 잡아야 될 텐데 좀 헷갈린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사실 체파고와의 토론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 중에 키 인덱스를 잡아서 그 인덱스를 근거로 조정을 받아도 계속 주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네.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키 인덱스를 잡을 때 헷갈렸던 부분은 저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 스포츠 관중들이 계속 입장을 했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축구 경기에 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입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행에 대한 게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전쟁 이슈가 발발하면서 여행 쪽 이슈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논리적 흐름을 어떻게 잡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행이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거의 처음 맞이하는 키워드긴 하잖아요. 그러면 신선도나 새로운 면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항공, 여행, 화장품, 미용 즉 마스크를 벗고 이제 코로나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여행에 있어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이슈가 그렇죠. 완전히 해결은 네. 안 됐고 네. 너무 큰 상상력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프랑스에서 에펠탑 보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저쪽 동쪽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네. 긴장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한 여행 수요들은 자연스럽게 미주나 동남아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동남아에 있는 여행 관련 테크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올해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리오프닝에 대한 욕구와 욕망은 많이 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코로나를 다 걸렸다 오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갈 용기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고 네. 그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그 한국에 있는 항공사가 하와이행 비행기를 띄웠는데 네. 80%를 채워서 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동남아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절대 동남아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아프면 뭐 이제 언어도 좀 안 되고 그 의료 시설이 사실 한국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는 약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늘 코로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동남아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까 약간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혹시나 현재에서 이제 확진되면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만큼 너무 좋은 의료 서비스가 없을까 봐 불안함이 있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면 미국이 지금은 가장 좀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좋은 의견이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참여자들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들이 집합돼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 선생님 같은 의견이 많으면 동남아보다는 미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네.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여행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면 네. 이 동남아 관련 여행 테크 기업에 좀 더 강세가 있겠죠. 네네.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격 지표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여름이나 가을쯤에 좀 비교도 가능한 추적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또 던졌습니다. 네, 네. 지금 중국 봉쇄령이 또 엄청나게 지금 큰 타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다음 순서에서 워낙 또 자세히 말씀해 그렇죠. 주실 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
투자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중국의 역할은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이어서 이 중국의 봉쇄령이 물가를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경제 성장률에 좀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금 이제 다음 순서에 오실 분과 좀 사전에 방송 전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서 중국이 봉쇄령을 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확률도 있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중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정책과 같이 안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독보적으로 다르게 간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렇게 오픈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포인트는 물가 상승에 대한 자극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쟁하고 또 유가가 지금 많은 좀 상관관계가 있는데 좀 유가가 전쟁이 좀 잠잠해지면서 유가가 조금 빠지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을? 뭐 저에게 유가 가격 전망을 물으신다라고 하면 뭐 주가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주식보다도 그 원자재 가격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저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유가가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쟁 어제 또 제니 델런 그 재무부 장관이 언급이 있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령뿐 아니라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럽 쪽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압력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연준 의원들 역시도 그 물가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가는 물가랑 워낙 밀접하게 연동돼 있고 그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압력, 즉 빅스텝과 횟수에 대한 압력 역시도 다가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실적을 가진 종목들 혹은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근거리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는 그 물가 상승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업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내구재일수록 그 물가에 대한 반영 속도가 조금 느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위주로 반영을 더 빠른 속도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필수 소비재 맞습니다.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초콜릿, 잼, 콜라 유통업체들의 강세가 이번 주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종목은 조금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쟁 이슈 언급드릴 때랑 좀 오버랩을 시켜보면 우리가 유가 언급하고 전쟁 관련 종목들 언급할 때 전쟁 이슈가 정중앙에 있을 때 계속 우상향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이슈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물가가 올랐는데 이러한 필수 소비재들이 물가 상승을 잘 반영한다고 해서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배팅하는 것이 맞냐? 이게 사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인데 이러한 필수 소비재의 특징은 크게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섹터는 맞아요. 아, 필수 소비재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섹터도 아니고 그냥 좀 방어형 주식에 가깝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서 주식으로 도망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뭐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초콜릿과 잼 가격을 한 번 올리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이런 걸 여러 번 올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2021년 그 수익률 1위를 찍으시면서 그때 필수 소비재는 많이 넣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 업체들. 저는 사실 이 업을 하면서 방어형 주식을 많이 편입은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산업군이 좀 좋을 것 같다 차라리.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밑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확률적인 얘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과 저희 이제 미래에셋 고객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맞는 확률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리오프닝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새로 등장하는 그런 쪽을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레저, 화장품, 미용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화장품은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화장을 시작하고 엄청난 수요들이 생겼을 때 폭발적인 주가를 뽑아내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화장품들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그보다 더 큰 수요나 그 더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미용에 관련된 시술들은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우상향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미용 쪽이라면은 어떻게 봐야 돼? 좀 더 시술이요? 그렇습니다. 네. 피부과에 관련돼서 피부과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을 사야 되는지 미용을 사야 되는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이제 기존에 한번 시세를 줬던 화장품보다는 새로 상승하려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브랜뉴한 쪽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쪽의 특징은 아무래도 그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쪽 아무리 화장품이고 소비재여도 그리고 미용 쪽이어도 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곳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 밑그림. 예, 만약에 예시를 굳이 든다고 하면 뭐 인모드나 뭐 이런 쪽 얘기하는 건가요?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네.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혼났어. 저번에 혼났어. 내가. 저는 그냥 좀 그러니까 고민을 같이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힌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참. 네.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너무 이제 너무 필요한 인재니까 아끼느라고 너무 이제 하지 마 이렇게 또 했나 보네요. 또. 그래서 제가 하나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테마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재작년에 기울기 상당히 가팔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기울기는 재작년보다 조금 작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올해도 그 기울기를 이런 기울기에서 비탄력적 기울기에서 조금은 탄력적 기울기로 그럼 올해는 어떤 기울기에 궤적을 굴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재작년보다 과연 더 가파라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차 다음 박자로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저는 자율주행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과거 애플이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PT를 할 때마다 뭔가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PT를 할 때마다 이슈가 되잖아요. 이제는 저는 테슬라가 개인적으로 신차를 발표하는 PT보다 AI 데이나 자율주행 데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이슈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차보다는 그들의 기술력을 뽐냈을 때 그 관련 섹터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류가 배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중국 봉쇄령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막히면 공급량이 줄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좀 역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조금 더 코로나 이후에 공장을 좋을까요? 좀 자동화해야겠죠, 뭐. 예, 맞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예. 이 역시도 뭐 테슬라 계속 테슬라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네네. 사실 이 회사가 안 걸쳐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미래 기술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내일 또 혼나시는 건 아니시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 로봇 관련 이슈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배운 경험은 공장을 자동화해야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취득한 것 같아서요. 향후 기업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그림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세 개보다 조금 강도는 약한데 좀 작은 소규모 테마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요즘에 신차 주문하시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아, 테슬라가 요즘에 한 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훨씬 더 걸리나요? 겁니다. 1년?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아닌 일반 자동차 브랜드 요즘 한 8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들어요. 8개월.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신차를 받는 것까지 속도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도 중고차 가격 상당히 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도 뭐 테크를 입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규모 테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또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는 장비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한 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굳이 테마를 언급드렸던 거는 네네. 시장의 주도주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들도 매일 회의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흔들리는데 네. 과연 어떤 테마가 혹은 어떤 주도주가 더 내려가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까 우상향할까 이런 고민에서 좀 출발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주식시장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 각계 전투에서 모두들 잘 살아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이제 실적 시즌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10년물 국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벌써 4월 1일 진입했잖아요. 네. 지금도 2022년 키워드의 강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테마가 가장 강할지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짓궂게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됐으니까요. 네, 내일 또 한 번 혼나실까 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창구 선유님 이 시황 정리 너무 깔끔해서 너무 네. 제가 시황 담당자 중에 편해할 수밖에 없어.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창구 선임 매니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듣고 2부 찐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